안녕하십니까, 박영숙입니다. 11월 4일에서 5일 사이에, 11월 5일부터 지금 미국에서는 대선이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뭐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일단은 트럼프가 33% 리드하다가 20% 10% 리드하다가 오늘, 그죠? 오늘 아침에는 15% 정도 리드하다가 지금 오후 2시입니다. 11월 5일 오후 2시는 18% 리드합니다. 점점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11월 5일 오후 2시,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 미국의 대선 예측입니다. 59.3%입니다. 그리고 해리스는 40.8%. 그래서 뭐19%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지금 2시거든요. 오후 2시면 요거는 오늘 오전 8시 40분입니다. 또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 보면은 59.1%. 41.1%, 그죠? 이렇게 해서, 59%였다가 지금은 어떻게 59.3%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막, 해리스가 따라잡다가, 그죠? 여기는 55.3%예요. 요거는 11월 4일입니다. 55.3%, 44%였다가 점점 줄어서 41.1%, 점점 줄어서 40%. 이렇게 해리스가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트럼프가 이긴다. 이게 베팅 사이트입니다. 자기가 돈을 베팅을 해서 이길 사람에게 자기가 돈을 베팅을 해야 그 사람이 이기고 나면 자기가 돈을 따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이길 것을 예측해서 투표를 합니다. 여기다 베팅을 합니다. 트럼프에게 훨씬 많은 베팅. 트럼프는 2조 이상의 베팅을 받았고요. 해리스는 한 1조 원 정도 베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기는 아주 트럼프가 크게 이길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11월 5일 날 그죠? 오후 4시 정도에 지금 또 보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